네, 오늘 1부 자본시장 연구원의 황수훈 박사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자.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네. 우리 황 박사님 주로 뭘 보시죠?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다음에 금융 관련 세제 쪽. 금융 보고, 관련 세제 네. 쪽. 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그러면 계속 보신다는 얘긴데. 네, 네. 요즘 좀 재미없죠? 약간 지리한 횡보세가 계속되고 지리한 있다. 횡보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랬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실적 얘기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 한번 진단해 보죠. 네네. 그동안 뭐 매번 이렇게 이런 분 저런 분 오셔가지고 각자 이렇게 또 전공 분야에 따라서 또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야 부분에 따라서 갑니다만 한번 적을 해보시죠. 지금 박사님 보시는 우리 경기. 일단 국내 경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예, 국내 네. 경기. 물론 국내 경기라는 것이 글로벌 경기 흐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특히나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글로벌 경기 흐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글로벌 경기 흐름은 사실상 국내 경기에 그렇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수출이 잘 되는 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고 있단 말이죠. 가장 네. 중요한 요소는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미국 우선주의. 네.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보호무역이 일단은 중국에 한번 크게 영향을 줬고요. 예. 그리고 그 전선이 지금 점차 유럽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실질적인 그 수출, 대미 수출, 굉장히 네. 이미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타격을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유럽 쪽으로 가보면 예.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은 사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국가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유럽 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물론 이제 뭐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중요합니다만 유럽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를 독일로 볼 수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이죠. 네. 네. 독일의 경제 지금 보면 유럽 연합과 미국과의 그런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확전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독일의 수출, 대미 수출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 쪽 경기 이미 하락 추세 완연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 쪽도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사실 미국이거든요. 미국, 네. 근데 미국은 지금 나 홀로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국들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도 점점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럽, 중국, 일본이 안 좋고 미국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네.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하기야 다들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중이고 네. 그나마 IMF에서 우리는 뭐 추경한다는 전제하에 2.6% 유지는 해줬습니다만 한은이 오히려 조금 더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경기 안 좋다고 주식 못 가며 실적 나쁘다고 주가 못 가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쁘더라도 네. 네. 향후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인다. 네. 이러면 사실은 주가는 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향후 실적이 지금 당장에 발표되는 실적보다 예. 향후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냐 혹은 안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 달을 한번 그 회상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작년 10월 달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왜 그랬냐를 한번 뒤집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올해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우려가 그때 굉장히 강했고 시장도 알고 있었고 예, 시장이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들이 예. 나타났단 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 이제 이번 주 네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예. 국내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좋게 발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미 뭐 증권업계 증권 투자 업계에서 많이 낮췄잖아요. 네, 벌써.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이미 하락 중이고요. 연간 네. 영업이익 전망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 추세에 있거든요. 따라서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나쁜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오히려 굉장히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지금 부분. 말씀하신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더 좋은 그런 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네. 오히려 굉장히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좀 제한적인 사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닝 네. 시즌이잖아요. 예. 예. 미국 기업들 어닝 지금 발표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서 그 이익 전망 추세를 보면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가 이것이 오히려 2.5%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개선되고 있는 그럼 좋아지고 그런, 있네요. 네, 좋아지고 애초 전망보다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모습 네. 또 이런 것들이 미국 주가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 당장 발표되는 실적보다는 오히려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도의 그런 이제 영업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여기에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이런 모습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 한번 외국인 투자자 동향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네. 자원시장 개방이 제일 큰 손인데요. 살 때는 참 꾸준히 사요. 네네. 또 팔 때는 또 겁나게 팔고. 네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쉽게 말하면 이게 가격 결정력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예. 큰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약 30% 조금 넘는 수준으로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70%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국내 투자자들이 가격 결정력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쳐야 글쎄요. 정상일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격 결정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 나타나고 예. 있거든요. 네. 말씀하셨듯이 살 때는 굉장히 꾸준하게 삽니다. 그리고 팔 때는 거의 이제 한꺼번에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행태를 네,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격 흐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연초부터 2월 말 3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주가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결국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올해 누적 주식 순매수 규모를 보면 7조 원이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총 6.9조 원 순매수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7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 흐름 7.6조 정도 되는 것이니까 사실 이 정도면 나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순매수 규모만 네, 7.6조인 네, 네. 거니까요. 근데 지수선물 시장에서도 좀 약간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물만 볼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선물 시장에서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네.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현물 시장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로 대규모의 순매수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선물 시장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이제 쉽게 말하면 매수 우위에 그런 이제 그 시장 참여를 했다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중 순매수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죠. 반도체주 아무래도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보면 지금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전망 굉장히 안 좋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던 종목은 여전히 반도체주였다라는 거죠.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고요. 3.6조 원, 2위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1.3조 원 정도 지금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반도체주를 오히려 굉장히 많이 사들여 왔던 특히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담아왔던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뭐 PER, PBR 이런 식으로 따지는 주식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상대적으로 것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지금 약 9.5배 PER 기준으로 9.5배 정도의 PER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S&P 500이 S&P 같은 경우에는 20배 20배에서 25배 뭐 요 사이에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그러네요. 된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18배에서 20배 이 정도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주가 수익률 PER이 PER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오르면 10배 그리고 10배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히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북핵 리스크 우리가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핵 리스크가 예전에는 이러한 현상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북핵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배구조상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낮은 배당 성향들, 뭐 이런 것들 이 오히려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죠. 하기야 뭐 노사 문제도 외국인들 눈에 보기에는 좀 찝찝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노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성 노조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 경영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외국인 노동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유연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의 노동시장 심지어는 유럽의 노동시장이랑 비교를 해봐도 노동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식하고 또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게 또 환율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크게 봐서는 1140원에서 멀리는 못 움직입니다. 위든 아래든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뭐 글로벌 달러 시세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금 환율에 대해서는 어때? 연구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면 또 박사님 개인적인 뷰는? 일단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당분간은 이제 환율 상승 요소, 상승 압력이 하락 압력에 비해서 다소간 더 강하지 않겠느냐. 워낙 약세 쪽으로? 네, 워낙 약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 워낙 약세로 봐야 되겠습니까? 달러 강세로 봐야 되겠습니까? 굳이 본다면. 그게 두 개가 그렇게 크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금 계속해서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를 조금 강하게, 미국 경제 흐름이 조금 견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 이제 경제 흐름이 이렇게 강하게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다른 경제 권역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타날 때는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들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달러 수요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달러 강세의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그러니까
경상 수지 흑자 폭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네,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원화의 상승 압력이 원화에 대한 하락 압력보다는 오히려 더 크지 않겠느냐. 물론 이 압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지금 상승 압력이라신 게 환율의 상승 압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환율의 네. 상승 압력. 네, 다시 말해서 원화의 가치 하락 압력이 네. 오히려 다소간 더 높아 보인다. 라고 네.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밤사이 또 유가 오른 거 보니까 또 약간 찝찝해요. 우리 또 유가하고 반도체 가격에는 또 직방이잖아요. 우리 굉장히 민감하죠. 네,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또 뭐 중점 산업 육성에 나섰다고요? 네네. 지금 정부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업종에 네. 대해서 이제 중점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예. 비메모리, 예. 그다음에 바이오, 자율주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것을 향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가 키워가겠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집중적인 이제 선택과 집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업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향후에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메모리 산업. 지금 메모리 부분은 이미 충분히 세계 최고의 세계 수준을 최고죠. 유지를 하고 네. 있는데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바이오 여전히 이제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 수요가 향후에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정책적인 육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산업 육성보다는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방향성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정부의 예. 이런 정책 지원 내지는 육성 의지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도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더 큰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서 이러한 자생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의 환경을 정비를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네. 혁신 벤처 기업들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얼마나 창의적인 시도들이 시장에서 가능한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규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그 규제가 촘촘하고 규제의 강도도 높은 편이다. 네. 대표적인 것이 뭐 드론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핀테크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은 관련된 산업 규제들이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는 타이트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민간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업들, 미래 먹거리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결국은 민간에서 자유로운 창의성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인 육성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민간의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 규제 완화를 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제 박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중점 산업이라는 게 글쎄요. 우리가 메모리는 잘해요. 세계 그렇습니다. 최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고 이미 치고 나간 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우리 지금 남의 약 뺏기고 있어요. 주로 신약 개발도 복제약이 주로죠. 많이. 그럼 이제 조심이죠? 복제약이 아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신약을 개발하면 이만한 또 대박을 칠 만한 업종도 없죠. 네네. 자율주행 좋은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이래 그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이미 일찍 시작했고 더 잘하는 애들, 더 그거 한 애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규제 완화, 그런 또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서도 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겁니다. 공무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규제는 많아지거든요. 공무원의 존재감은 규제에서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인 시장 인식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뭐 네. 모처럼 중점 산업이라고 했으니까 네. 저는 뭐 그 점에서도 좀 아쉬운 거는 예전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도 좀 공허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동부가 금융허브를 목표로 삼는다는 어떤 나름의 목표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뭐 조금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금융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부의 관심이 떨어진 게 좀 아쉽습니다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뭐 어쨌거나 지금은 지지부진 내지는 조금 쉬어가는 단계 그리고 실적과 경기를 갖다 좀 확인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이 그러면 여기서 그럼 꺾이느냐 좀 계속해서 가주느냐의 문제인데 업황이 개설될 만한 업종 뭐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예. 분명해 보인다. 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네네.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라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텐데 예. 일단은 투자 기간을 좀 살펴보면 공격적으로 할 때는 조금 투자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 방어적인 투자 전략일 때는 오히려 좀 투자의 호흡을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것도 방망이 짧게 잡으라는 네, 말씀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타이밍이 네.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 뭐 경기 하강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침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번 경기 침체의 특징은 특징은 이제 요약을 해보면 경기 침체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네네, 경기가 네네.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떨어지는 정도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다. 예. 대신에 예전에는 한 1년 반 정도면 그 경기 침체가 보통은 끝난다고 예. 봤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 침체의 기간이 굉장히 조금 길어지는 뭐 이런 특성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경기, 이제 조금 방어적인 전략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식료품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날씨가 이미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굉장히 무더위가 또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조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식료품주라든지 혹은 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한번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긴 안목에서의 관점, 긴 안목에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기가 하강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호흡을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도사님. 이거는 뭐 또 그냥 모처럼 모신 김에 제가 기어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지수 지금 2215인데요. 네네. 코스피가. 네네. 이거 아직도 작년 10월 11일 날 그 발생했던 갭, 그 하락 갭 꽤 컸는데 그거 갭은 채웠습니다만 지금 시세가 아직도 작년 10월 중순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 앞서 또 짚어주셨듯이 우리 한국 증시가 세계 증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그죠?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이 레벨 뭐 한 2200 초중반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RA로 100포인트 두고 2300쪽하고 2100쪽하고 어느 쪽 먼저 갈 것 같습니까? 아, 지금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냐 단기적인 하락이냐를 예. 말씀을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저는 2200 근처가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여기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지는 중이다 보시는구나. 네. 우리가 네. 지금 경기 하락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네. 해왔단 네. 말이에요. 네. 그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있다, 떨어질 뭐, 예. 것이다. 물론 그리고 그 성장률이라는 게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하향 방향성에 대한 가격 조정은 이미 충분히 거친 것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폭은 사실상 그렇게 크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가 오히려 바닥 근처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나 또 오늘 꼭 하셔야 될 말씀 중에 제가 뭐 빠뜨린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우리 황세훈 박사님하고 자본시장 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경기 진단 그리고 외국인 스탠스 그리고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또 비유를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계시네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증시가 가장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매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